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기도흡인 시 간호돕기. 기도흡인이 뭐예요? 이 석션으로요, 가래나 막 이렇게 그 코 농 같은 거를 잡아 뽑는 것입니다. 카테터를요, 생리식염수에 담근다. 뭐 수돗물에 담근다, 증류수에 담근다 아니고요. 생리식염수는요, 0.9% 소금물이죠. 우리 몸과 농도가 맞는 등장성 용액입니다. 압력이 없는 상태로 코로 넣던지 목구멍으로 넣어요. 그래서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는 동안 환자가 숨을 못 쉬니까 한 번에 10초 이내로 해야 돼요. 여러분 10초 동안 숨 안 쉬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총 5분 이하로 해야 돼요. 저산소증 오거든요. 이거 기도흡인 가래뺀에다가 사람 죽어요. 흡인과 흡입 사이에 심호흡하세요. 숨 쉬세요. 기침하세요. 이렇게 권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간호조무사를 취업을 해서요, 병동에서 기도흡인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시스트. 이럴 때 1회 흡인을 10초 이내로 해야지 세월한 이어라 계속하면 환자 큰일 납니다. 저산소증, 안절부절하고요, 불안하고요, 청색증, 그리고 호흡과 맥박이 올라가는 거 저산소증의 초기 증상이다. 저산소증은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아부가로 확인할 수가 있다. 금식 필요한 검사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이거 초성이에요. 귀간조가 만든 거예요.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내시경. 위관조영술. 기관지경. 발윤관장. 정맥신후촬영술. 상부위장관촬영술. 간기능검사. 공복시 혈당검사. 기초신진대사율 측정. 대장내시경. 초성만 알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여기에 만약에 심전도 하면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에 심 있어요? 없죠. 이건 금식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검사 전 최소 4시간 이상 금식해야 된다. 기관지경 검사입니다. 8시간 아니야? 4시간 이상만 해도 되는 거 기관지경 검사래요. 성인 대상자가 검사받기 전에 금식해야 되는 검사는 이거 최근에 나왔잖아요. 기관지경 검사이다. 검사 전 8시간 동안 금식한다. 상부위장관 촬영술 국시 나왔죠. 또 대장내시경. 대변에서 피가 나왔어. 대장내시경 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나왔죠.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이거 꼭 알고 가세요. 동맥혈 가스분압검사 아부가가 우리 몸의 정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분석하는 혈액검사인데 이거는 의사급에서 피를 뽑아요. 다섯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산소 분압, 산소의 압력을 보고요. 산소 포화도, 또 이산화탄소 분압, 또 폐하 산도거든요. 중탄산염, 이 다섯 가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피를 뽑았는데 산소 분압이 80 이하면은요, 저산소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폐 기능을 체크할 때는요, 이산화탄소 분압을 봅니다. 신장 기능을 체크할 때는요, 중탄산염을 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벗어나면은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고 우리 몸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이다라는 거,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분석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갈게요. 저산소증은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중에서 산소분압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시 주의할 사항은? 검사 전 금식을 한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여기에 동자 있어요? 없죠. 체열 부위를 문질러요? 눌러주죠. 멍들면 안 되니까. 피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열한 혈액을 실온에 보관해요? 즉시 검사실로 갑니다. 체열한 혈액을 공기 중에 노출시킵니까? 노출 금지죠.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헤파린이요, 혈액 응고가 방지되는 그 주사기라고 하네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한마디로 피검사인데 이거 주사기 피 안에서 굳지 않도록 한다는 거. 혈액계 문제, 흉통과 좌측 팔로 방사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의 간호보조 활동은 방사통이 있습니다. 산소를 투여하래요. 문제, 노인 대상자 중에서 골절 위험이 높은 경우는요? 뭐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들일 수도 있고 어떤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은요? 골절 위험이 높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한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 악성 빈혈이 온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 곧바로 누우면 안 된다. 커피, 토마토, 신과일 안 된다. 살 빼라.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악성 빈혈도 오지만요, 위암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라. 백혈병 감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격리를 하죠. 백혈병 병동 가면요, 아기들이요 다 격리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감염병 환자여서가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그런 병균으로부터 병이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고자 역으로 격리해서 역격리입니다. 백혈병은요, 감염 방지가 중요한 거예요.
혈우병, 피가 한번 나면은요, 한 달씩 피가 납니다. 출혈성 질환이죠? 남자에게만 나타난대요. 혈우병 경향이 있는 환자, 치실도 사용하지 않았죠? 아스피린 주의했었죠? AB형은요, 모든 피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능수혈자. AB형은요, AB형에게만 피를 줄 수가 있어요. 문제, 수혈 대상자에게 실시해야 되는 검사 두 가지, 캐릭형 검사, 교차시험 검사이다. 수혈 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생리식염수는요, 등장성 용액으로 우리 몸의 농도와 같죠? 적혈구에 용혈을 막아준다. 문제, 수혈 시 냉장고에서 혈액을 꺼낸 지 20분 만에 주입해야 되는 이유는요, 적혈구가 급속하게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피 역시 좀 따뜻하게 또 이렇게 데펴가지고 수혈 받습니다. 수혈의 순서, 주의사항, 일단 바이탈은 기본으로 다 재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해요. 남의 피 받으면 간지럽거든요. 굵은 바늘을 사용해야 용혈되지 않는다. 냉장 보관 혈액을 체온으로 데운 후에 수혈을 한다. 차가운 곳이면 또 쇼크오니까요. 50cc 생리식염수를 먼저 집어넣어요. 혈관에 정확히 주입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실 IV 놓고요. 이게 옆으로 새서 저 얼마 전에 팔에 멍 엄청 들었거든요. 이거 제대로 들어가는지 생리식염수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수혈 받는 팔에 약물 주입하지 않고 반대팔에 약물 주입하는 거예요. 처음 15분 동안 지켜봅니다. 왜? 부작용은요, 처음 15분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50에서 100ml 정도 들어가는 동안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수혈 중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즉시 중지하고 보고합니다. 순환기계 질환, 고혈압. 고혈압은요, 뭐 1기, 2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혈압은요, 140에 90이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정상혈압은요, 120에 80이죠. 그런데 165에 110이래요. 엄청 높죠. 고혈압 2기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은 대상자는 이런 문제 있었는데요. HDL이 뭐예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도 괜찮다. 두 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침상머리를 올려주는 이유는요? 내압 상승 방지. 누우면 압력이 생기잖아요. 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문제, 본태성 고혈압 환자 간호보조 활동, 한마디로 고혈압 환자 간호보조 활동이에요. 저염 저지방, 규칙적인 운동이 좋다. 살 빼라. 좌측, 동정맥루가 있는 환자 간호사에게 보고할 사항은,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겠죠? 동정맥루가 뭐예요? 인조혈관입니다. 인공적인 혈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틀마다 혈액 주사 가시는 분들 있어요. 남아있는 혈관이 없습니다. 굵은 그 혈관을, 인조혈관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걸로 투석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압력을 주면 안 된다, 힘을 주면 안 된다, 누르면 안 된다, 뭐 혈압 재면 안 된다, 팔베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왜 높아지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저하됐기 때문이에요. 골다공증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낙상 입으면 고관절 골절이 온다. 세트로 가세요. 고혈압 너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어떻게 국가고시 나오냐면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 먹어라, 이런 게 나옵니다. 간호조무사에서는 그것까지 언급한 적은 없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고혈압약, 혈압이 조절돼도 왜 먹어야 될까요? 중간에 멈추잖아요. 며칠만, 한 3일만 안 먹어도요,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지시 없이 본인이 아, 나 오늘 혈압 정상이네 이러고 안 먹는 경우, 사실 저희 엄마 아빠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서는 오늘 혈압이 낮아? 그럼 먹지 마 이랬었는데, 얼마나 무식한 짓이었는지 제가 이제 알잖아요. 절대로 혈압이 조절되어도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쪼개 먹어도 안 돼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고혈압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둡니다. 체중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해요. 저염 저지방 식이를 합니다. 그리고 금연을 해요. 이러면은 혈압이 좀 떨어져서 조절을 시키거든요. 일단 살을 빼야 됩니다. 살이 찌면은요, 우리 지방이 혈관을 눌러요. 압력이 세지죠? 고혈압에는 살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저염 식이, 저지방 식이가 정말 중요해요. 하다 안 되면은요, 약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다가 진짜 이게 뇌졸중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을 안 먹는 것이 답이 아니다. 하지만 고혈압약은 한번 먹으면요, 거의 죽는 날까지 먹어야 돼요. 고혈압 환자 규칙적인 운동 권장, 저염 저지방 식이가 중요하고 살 빼야 됩니다. 협심증. 가장 중요한 거, 니트로글리세린을 먹는다. 혀 밑에 설하 투여한다. 심장을 막 붙잡고 있어요. 언제 물 찾아갖고 약 먹고 있어요. 혓바닥 밑에 넣으면요, 30초 이내로 녹는데요. 심근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관상동맥이 좁아진 것이 협심증이다. 심장이 갑자기 조여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약발이 받으면 협심증이고요.
니트로글리세린 먹었는데도 30분 이상 통증이 안 멈춰. 그건 심근경색증이에요. 빨리 응급실 가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이 폐쇄돼서 심근에 괴사를 일으킵니다. 관상동맥이 막힌 게 심근경색증이에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된다? 호흡이 곤란하다? 결국은 실신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응급실 가죠. 심전도 EKG 모니터링 하고요. 절대 안정합니다. 모르핀을 정맥주사예요. 모르핀을 IM하냐 IV하냐 이것도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IV, 정맥이 가장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IV를 투여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협심증은요, 흉통이 15분 이내이다. 심근경색증은요, 30분 이상 아프면 심근경색증이다. 문제, 부정맥에 있는 환자는 특별히 저혈압을 관찰해야 한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므로. 기도흡인식 간호돕기. 기도흡인이 뭐예요? 이 석션으로요, 가래나 막 이렇게 그 코 농 같은 거를 잡아 뽑는 것입니다. 카테터를요, 생리식염수에 담근다. 뭐 수돗물에 담근다, 증류수에 담근다 아니고요. 생리식염수는요, 0.9% 소금물이죠. 우리 몸과 농도가 맞는 등장성 용액입니다. 압력이 없는 상태로 코로 넣던지 목구멍으로 넣어요. 그래서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는 동안 환자가 숨을 못 쉬니까 한 번에 10초 이내로 해야 돼요. 여러분 10초 동안 숨 안 쉬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총 5분 이하로 해야 돼요. 저산소증 오거든요. 이거 기도흡인 가래 빼내다가 사람 죽어요. 흡인과 흡임 사이에 심호흡하세요. 숨 쉬세요. 기침하세요. 이렇게 권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간호조무사를 취업을 해서요, 병동에서 기도흡인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시스트. 이럴 때 1회 흡인을 10초 이내로 해야지 세월한 이어라 계속하면 환자 큰일 납니다. 저산소증, 안절부절하고요, 불안하고요, 청색증, 그리고 호흡과 맥박이 올라가는 거 저산소증의 초기 증상이다. 저산소증은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아부가로 확인할 수가 있다. 금식 필요한 검사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이거 초성이에요. 귀간조가 만든 거예요.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내시경. 위간조영술. 기관지경. 발윤관장. 정맥신후촬영술. 상부위장관촬영술. 간기능검사. 공복시 혈당검사. 기초신진대사율 측정. 대장내시경. 초성만 알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여기에 만약에 심전도 하면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에 심 있어요? 없죠. 이건 금식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검사 전 최소 4시간 이상 금식해야 된다? 기관지경 검사입니다. 8시간 아니야? 4시간 이상만 해도 되는 거 기관지경 검사래요. 성인 대상자가 검사받기 전에 금식해야 되는 검사는 이거 최근에 나왔잖아요. 기관지경 검사이다. 검사 전 8시간 동안 금식한다? 상부위장관 촬영술 국시 나왔죠. 또 대장내시경, 대변에서 피가 나왔어. 대장내시경 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나왔죠.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이거 꼭 알고 가세요.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아부가가 우리 몸의 정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분석하는 혈액 검사인데 이거는 의사급에서 피를 뽑아요. 다섯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산소 분압, 산소의 압력을 보고요. 산소 포화도, 또 이산화탄소 분압, 또 폐하 산도거든요. 중탄산염, 이 다섯 가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피를 뽑았는데 산소 분압이 80 이하면은요, 저산소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폐 기능을 체크할 때는요, 이산화탄소 분압을 봅니다. 신장 기능을 체크할 때는요, 중탄산염을 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벗어나면은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고 우리 몸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이다라는 거,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분석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갈게요. 저산소증은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중에서 산소 분압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시 주의할 사항은? 검사 전 금식을 한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여기에 동자 있어요? 없죠. 체열 부위를 문질러요? 눌러주죠. 멍들면 안 되니까. 피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열한 혈액을 실온에 보관해요? 즉시 검사실로 갑니다. 체열한 혈액을 공기 중에 노출시킵니까? 노출 금지죠.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헤파린이요, 혈액 응고가 방지되는 그 주사기라고 하네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한마디로 피검사인데 이거 주사기 피 안에서 굳지 않도록 한다는 거. 혈액계,
문제, 흉통과 좌측 팔로 방사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의 간호보조 활동은 방사통이 있습니다. 산소를 투여하래요. 문제, 노인 대상자 중에서 골절 위험이 높은 경우는요? 뭐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들일 수도 있고 어떤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은요 골절 위험이 높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한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 악성 빈혈이 온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 곧바로 누우면 안 된다. 커피, 토마토, 신과일 안 된다. 살 빼라.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악성 빈혈도 오지만요, 위암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라. 백혈병 감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격리를 하죠. 백혈병 병동 가면요, 아기들이요 다 격리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감염병 환자여서가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그런 병균으로부터 병이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고자 역으로 격리해서 역격리입니다. 백혈병은요 감염 방지가 중요한 거예요. 혈우병, 피가 한번 나면은요 한 달씩 피가 납니다. 출혈성 질환이죠. 남자에게만 나타난대요. 혈우병 경향이 있는 환자, 치실도 사용하지 않았죠? 아스피린 주의했었죠? AB형은요 모든 피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능수혈자. AB형은요 AB형에게만 피를 줄 수가 있어요. 문제, 수혈 대상자에게 실시해야 되는 검사 두 가지, 캐릭형 검사, 교차시험 검사이다. 수혈 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생리식염수는요 등장성 용액으로 우리 몸의 농도와 같죠? 적혈구에 용혈을 막아준다. 문제, 수혈 시 냉장고에서 혈액을 꺼낸 지 20분 만에 주입해야 되는 이유는요? 적혈구가 급속하게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피 역시 좀 따뜻하게 또 이렇게 데펴가지고 수혈 받습니다. 수혈의 순서, 주의사항, 일단 바이탈은 기본으로 다 재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해요. 남의 피 받으면 간지럽거든요. 굵은 바늘을 사용해야 용혈되지 않는다. 냉장 보관 혈액을 체온으로 데운 후에 수혈을 한다. 차가운 곳이면 또 쇼크오니까요. 50cc 생리식염수를 먼저 집어넣어요. 혈관에 정확히 주입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실 IV 놓고요. 이게 옆으로 세서 저 얼마 전에 팔에 멍 엄청 들었거든요. 이거 제대로 들어가는지 생리식염수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수혈받는 팔에 약물 주입하지 않고 반대팔에 약물 주입하는 거예요. 처음 15분 동안 지켜봅니다. 왜? 부작용은요? 처음 15분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50에서 100ml 정도 들어가는 동안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수혈 중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즉시 중지하고 보고합니다. 순환기계 질환, 고혈압. 고혈압은요 뭐 1기, 2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혈압은요 140에 90이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정상혈압은요 120에 80이죠. 그런데 165에 110이래요. 엄청 높죠. 고혈압 2기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은 대상자는 이런 문제 있었는데요. HDL이 뭐예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도 괜찮다. 두 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침상머리를 올려주는 이유는요? 내압 상승 방지. 누우면 압력이 생기잖아요. 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문제, 본태성 고혈압 환자 간호보조 활동, 한마디로 고혈압 환자 간호보조 활동이에요. 저염저지방, 규칙적인 운동이 좋다. 살 빼라. 좌측, 동정맥루가 있는 환자의 간호사에게 보고할 사항은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겠죠? 동정맥루가 뭐예요? 인조혈관입니다. 인공적인 혈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틀마다 혈액주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혈관이 없습니다. 굵은 그 혈관을, 인조혈관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걸로 투석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압력을 주면 안 된다, 힘을 주면 안 된다, 누르면 안 된다, 뭐 혈압 재면 안 된다, 팔베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왜 높아지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저하됐기 때문이에요. 골다공증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낙상 입으면 고관절 골절이 온다. 세트로 가세요. 고혈압 너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어떻게 국가고시 나오냐면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 먹어라, 이런 게 나옵니다. 간호조무사에서는 그것까지 언급한 적은 없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고혈압약, 혈압이 조절돼도 왜 먹어야 될까요? 중간에 멈추잖아요. 며칠만, 한 3일만 안 먹어도요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지시 없이 본인이 아 나 오늘 혈압 정상이네 이러고 안 먹는 경우, 사실 저희 엄마 아빠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서는 오늘 혈압이 낮아? 그럼 먹지마 이랬었는데 얼마나 무식한 짓이었는지 제가 이제 알잖아요. 절대로 혈압이 조절되어도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쪼개 먹어도 안 돼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고혈압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둡니다. 체중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해요. 저염 저지방 식이를 합니다. 그리고 금연을 해요. 이러면은 혈압이 좀 떨어져서 조절을 시키거든요. 일단 살을 빼야 됩니다. 살이 찌면은요, 우리 지방이 혈관을 눌러요. 압력이 세지죠? 고혈압에는 살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저염 식이, 저지방 식이가 정말 중요해요. 하다 안 되면은요, 약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다가 진짜 이게 뇌졸중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을 안 먹는 것이 답이 아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은 한번 먹으면요, 거의 죽는 날까지 먹어야 돼요. 고혈압 환자 규칙적인 운동 권장, 저염 저지방 식이가 중요하고 살 빼야 됩니다. 협심증. 가장 중요한 거, 니트로글리세린을 먹는다, 혀 밑에 설하 투여한다. 심장을 막 붙잡고 있어요. 언제 물 찾아갖고 약 먹고 있어요. 혓바닥 밑에 넣으면요, 30초 이내로 녹는데요. 심근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관상 동맥이 좁아진 것이 협심증이다. 심장이 갑자기 조여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약발이 받으면 협심증이고요. 니트로글리세린 먹었는데도 30분 이상 통증이 안 멈춰, 그건 심근경색증이에요. 빨리 응급실 가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죠.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이 폐쇄돼서 심근에 괴사를 일으킵니다. 관상동맥이 막힌 게 심근경색증이에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된다? 호흡이 곤란하다? 결국은 실신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응급실 가죠. 심전도 EKG 모니터링 하고요. 절대 안정합니다. 모르핀을 정맥주사예요. 모르핀을 IM하냐 IV하냐 이것도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IV, 정맥이 가장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IV를 투여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협심증은요, 흉통이 15분 이내이다. 심근경색증은요, 30분 이상 아프면 심근경색증이다. 문제, 부정맥에 있는 환자는 특별히 저혈압을 관찰해야 한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므로. 기도흡인식 간호돕기. 기도흡인이 뭐예요? 이 석션으로요, 가래나 막 이렇게 그 코 농 같은 거를 잡아 뽑는 것입니다. 카테터를요, 생리식염수에 담근다, 뭐 수돗물에 담근다, 증류수에 담근다 아니고요. 생리식염수는요, 0.9% 소금물이죠. 우리 몸과 농도가 맞는 등장성 용액입니다. 압력이 없는 상태로 코로 넣던지 목구멍으로 넣어요. 그래서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는 동안 환자가 숨을 못 쉬니까 한 번에 10초 이내로 해야 돼요. 여러분 10초 동안 숨 안 쉬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총 5분 이하로 해야 돼요. 저산소증 오거든요. 이거 기도흡인 가래뺀에다가 사람 죽어요. 흡인과 흡임 사이에 심호흡하세요, 숨쉬세요, 기침하세요, 이렇게 권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간호조무사를 취업을 해서요, 병동에서 기도흡인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시스트 이럴 때 1회 흡인을 10초 이내로 해야지 세월한 내어라 계속하면 환자 큰일 납니다. 저산소증, 안절부절하고요, 불안하고요, 청색증, 그리고 호흡과 맥박이 올라가는 거 저산소증의 초기 증상이다. 저산소증은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아부가로 확인할 수가 있다. 금식 필요한 검사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위,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이거 초성이에요. 귀간적으로 만든 거예요. 위,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위, 위내시경. 위, 위간 조영술. 기, 기관지경. 바, 발윤관장. 정, 정맥신후 촬영술. 상,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 간기능 검사. 공, 공복시 혈단 검사. 기, 기초 신진 대사율 측정. 대, 대장내시경. 초성만 알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위, 위, 기기바, 정상간, 공기, 대. 여기 만약에 심전도 하면은 위,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에 심 있어요? 없죠. 이건 금식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검사 전 최소 4시간 이상 금식해야 된다? 기관지경 검사입니다. 8시간 아니야? 4시간 이상만 해도 되는 거 기관지경 검사래요. 성인 대상자가 검사받기 전에 금식해야 되는 검사는 이거 최근에 나왔잖아요. 기관지경 검사이다. 검사 전 8시간 동안 금식한다? 상부 위장관 촬영술 국시 나왔죠. 또 대장내시경, 대변에서 피가 나왔어, 대장내시경 할 수 있다, 요런 문제 나왔죠. 금식 필요한 검사, 위, 위, 기바, 정상간, 공기, 대, 이거 꼭 알고 가세요.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아부가가 우리 몸의 정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분석하는 혈액 검사인데, 이거는 의사급에서 피를 뽑아요. 다섯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산소 분압, 산소의 압력을 보고요. 산소 포화도, 또 이산화탄소 분압, 또 폐하 산도거든요. 중탄산염, 이 다섯 가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피를 뽑았는데 산소 분압이 80 이하면은요, 저산소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폐 기능을 체크할 때는요, 이산화탄소 분압을 봅니다. 신장 기능을 체크할 때는요, 중탄산염을 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벗어나면은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고 우리 몸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이다라는 거,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분석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갈게요. 저산소증은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중에서 산소 분압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시 주의할 사항은? 검사 전 금식을 한다. 위,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여기에 동자 있어요? 없죠. 체열 부위를 문질러요? 눌러주죠. 멍들면 안 되니까. 피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열한 혈액을 실온에 보관해요? 즉시 검사실로 갑니다. 체열한 혈액을 공기 중에 노출시킵니까? 노출 금지죠?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헤파린이요. 혈액 응고가 방지되는 그 주사기라고 하네요.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한마디로 피검사인데 이거 주사기 피 안에서 굳지 않도록 한다는 거. 혈액계 문제, 흉통과 좌측 팔로 방사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의 간호보조 활동은 방사통이 있습니다. 산소를 투여하래요. 문제, 노인 대상자 중에서 골절 위험이 높은 경우는요? 뭐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들일 수도 있고 어떤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은요 골절 위험이 높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한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 악성 빈혈이 온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 곧바로 누우면 안 된다. 커피, 토마토, 신과일 안 된다. 살 빼라.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악성 빈혈도 오지만요. 위암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라. 백혈병 감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격리를 하죠. 백혈병 병동 가면요, 아기들이요 다 격리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감염병 환자여서가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그런 병균으로부터 병이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고자 역으로 격리해서 역격리입니다. 백혈병은요 감염 방지가 중요한 거예요. 혈우병, 피가 한번 나면은요 한 달씩 피가 납니다. 출혈성 질환이죠. 남자에게만 나타난대요. 혈우병 경향이 있는 환자, 치실도 사용하지 않았죠? 아스피린 주의했었죠? AB형은요 모든 피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능수혈자. AB형은요 AB형에게만 피를 줄 수가 있어요. 문제, 수혈 대상자에게 실시해야 되는 검사 두 가지, 캐릭형 검사, 교차시험 검사이다. 수혈 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생리식염수는요 등장성 용액으로 우리 몸의 농도와 같죠? 적혈구에 용혈을 막아준다. 문제, 수혈 시 냉장고에서 혈액을 꺼낸 지 20분 만에 주입해야 되는 이유는요? 적혈구가 급속하게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피 역시 좀 따뜻하게 또 이렇게 데펴가지고 수혈 받습니다. 수혈의 순서, 주의사항, 일단 바이탈은 기본으로 다 재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해요. 남의 피 받으면 간지럽거든요. 굵은 바늘을 사용해야 용혈되지 않는다. 냉장 보관 혈액을 체온으로 데운 후에 수혈을 한다. 차가운 곳이면 또 쇼크오니까요. 50cc 생리식염수를 먼저 집어넣어요. 혈관에 정확히 주입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실 IV 놓고요. 이게 옆으로 세서 저 얼마 전에 팔에 멍 엄청 들었거든요. 이거 제대로 들어가는지 생리식염수로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수혈받는 팔에 약물 주입하지 않고 반대팔에 약물 주입하는 거예요. 처음 15분 동안 지켜봅니다. 왜? 부작용은요? 처음 15분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50에서 100ml 정도 들어가는 동안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수혈 중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즉시 중지하고 보고합니다. 순환기계 질환, 고혈압. 고혈압은요 뭐 1기 2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혈압은요 140에 90이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정상혈압은요 120에 80이죠. 그런데 165에 110이래요. 엄청 높죠. 고혈압 2기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은 대상자는 이런 문제 있었는데요. HDL이 뭐예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도 괜찮다. 두 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침상머리를 올려주는 이유는요 내압 상승 방지. 누우면 압력이 생기잖아요. 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문제, 본태성 고혈압 환자 간호보조 활동, 한마디로 고혈압 환자 간호보조 활동이에요. 저염 저지방, 규칙적인 운동이 좋다. 살 빼라. 좌측 동정맥루가 있는 환자 간호사에게 보고할 사항은,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겠죠? 동정맥루가 뭐예요? 인조혈관입니다. 인공적인 혈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틀마다 혈액 주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혈관이 없습니다. 굵은 그 혈관을, 인조혈관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걸로 투석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압력을 주면 안 된다, 힘을 주면 안 된다, 누르면 안 된다, 뭐 혈압 재면 안 된다, 팔베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왜 높아지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저하됐기 때문이에요. 골다공증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낙상 입으면 고관절 골절이 온다. 세트로 가세요.
고혈압 너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어떻게 국가고시 나오냐면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 먹어라, 이런 게 나옵니다. 간호조무사에서는 그것까지 언급한 적은 없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고혈압약, 혈압이 조절돼도 왜 먹어야 될까요? 중간에 멈추잖아요. 며칠만, 한 3일만 안 먹어도요,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지시 없이 본인이 아, 나 오늘 혈압 정상이네 이러고 안 먹는 경우, 사실 저희 엄마 아빠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서는 오늘 혈압이 낮아? 그럼 먹지마 이랬었는데 얼마나 무식한 짓이었는지 제가 이제 알잖아요. 절대로 혈압이 조절되어도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쪼개 먹어도 안 돼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고혈압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둡니다. 체중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해요. 저염 저지방 식이를 합니다. 그리고 금연을 해요. 이러면은 혈압이 좀 떨어져서 조절을 시키거든요. 일단 살을 빼야 됩니다. 살이 찌면은요, 우리 지방이 혈관을 눌러요. 압력이 세지죠? 고혈압에는 살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저염 식이, 저지방 식이가 정말 중요해요. 하다 안 되면은요, 약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다가 진짜 이게 뇌졸중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을 안 먹는 것이 답이 아니다. 하지만 고혈압약은 한번 먹으면요, 거의 죽는 날까지 먹어야 돼요. 고혈압 환자 규칙적인 운동 권장, 저염 저지방 식이가 중요하고 살 빼야 됩니다. 협심증. 가장 중요한 거, 니트로글리세린을 먹는다, 혀 밑에 설하 투여한다. 심장을 막 붙잡고 있어요. 언제 물 찾아갖고 약 먹고 있어요. 혓바닥 밑에 넣으면요, 30초 이내로 녹는데요. 심근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관상 동맥이 좁아진 것이 협심증이다. 심장이 갑자기 조여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약발이 받으면 협심증이고요. 니트로글리세린 먹었는데도 30분 이상 통증이 안 멈춰, 그건 심근경색증이에요. 빨리 응급실 가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죠.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이 폐쇄돼서 심근에 괴사를 일으킵니다. 관상동맥이 막힌 게 심근경색증이에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된다? 호흡이 곤란하다? 결국은 실신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응급실 가죠. 심전도 EKG 모니터링 하고요. 절대 안정합니다. 모르핀을 정맥주사예요. 모르핀을 IM하냐 IV하냐, 이것도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IV, 정맥이 가장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IV를 투여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협심증은요, 흉통이 15분 이내이다. 심근경색증은요, 30분 이상 아프면 심근경색증이다. 문제, 부정맥에 있는 환자는 특별히 저혈압을 관찰해야 한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므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조한다.